국제 유가가 끝모르게 추락하면서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심이 요즘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친환경 전용 모델 아이오닉입니다. 1.6L짜리 가솔린 엔진과 전기 엔진을 함께 장착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연비가 리터당 22.4km로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 토요타의 프리우스보다 높습니다. 가격대는 2천만 원 초중반대로 경쟁 하이브리드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현대차는 밝혔습니다. 아이오닉 순수 전기차와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올해 안에 출시됩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26개 이상의 친환경차를 저희가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2위의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기아차도 국내 첫 하이브리드 SUV를, 한국 GM은 한 번 충전으로 80km 거리까지 갈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합니다. 여기에 토요타가 프리우스 신형 모델을 내놓는 등 수입차 업체들도 가세할 예정입니다. 연비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요소도 분명히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친환경차가 보급대가 앞으로 가속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친환경차 시장 규모는 현재의 3배 정도인 약 600만 대. 다만 충전소 등 인프라의 부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등은 친환경차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SBS 송욱입니다.